할래?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누가 지금 카톡을? 네, 저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저녁인데 냉장고에 만두를 봐버렸어요. 원래는 덮밥을 먹을 예정이었지만 만두, 군만두하고 잘 어울리는 건 이제 면 요리이기 때문에 쫄면이랑 비빔국수랑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일단 그냥 해볼게요. 엄마 쫄면 다 먹었어. 쫄면 없네. 여러분, 쫄면이 없으니까 비빔국수 그냥 먹을래요. 일단 팬에다가 만두랑 구워줘야 되거든요. 팬 한 번 더. 만두를 구워봅시다. 그러면 만두를 포하. 만두 대신에 요거 해동이 안 되네. 룰루라라룰루. 만두도 집착을 찾아가는데. 에휴. 몸 다음 목살도 토하. 아름다워라 고기네. 1인분. 뭔 소리야? 우와. 만두. 물이 파르르 끓으면 충격수 한 번. 면이랑 먹을 때는 아 뜨거. 아 뜨거. 바삭하게 해야 맛있죠? 이쪽에선 또 양념장. 이거는 제가 닭발, 닭똥집 볶아 먹을 때 만든 양념장이거든요? 고추장, 간장, 쪼르르. 원래 쫄면을 먹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쫄면이 약간 새콤한 거, 비빔국수는 달콤한 맛으로 먹는데, 새콤을 좀 원해서 소금만 넣고 고춧가루 팝. 우리 집에 청양고추 없으니까 베트남 땡초가루 넣고 설탕 대신에 인공 감미료. 원래 비빔국수는 고추장 넣고 설탕 넣고 그렇게 해서 먹어야 맛있는데 단맛이 쪼가 없으니까 액기스 약간 넣을게요. 요거는 부추 액기스. 비빔국수 넣고 뭔가 쫄면 냄새가 난다. 됐다. 마지막 참기름. 고기는 다 익었고 고긴 너무 바싹 익었다. 저는 원래 조금 촉촉하게 구운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망해버렸다. 접시를 새로 쓰면 설거지가 귀찮으니까 요렇게 써. 비빔국수랑 끝! 왜 이렇게 어둡지? 일단 고기 먼저. 양은 언제 먹고? 싸가지고.
이제 밥 편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친구랑 이제 친구 집에서 먹은 건데 연어 광어회, 매운탕, 오징어 튀김, 광어 초밥, 물회, 그 다음에 홍새우 초밥이 있거든요. 저는 저 이 홍새우 초밥을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해요. 요거는 육사시미, 간장 육회, 고추장 육회, 그리고 서비스로 등골이랑 쇠골이랑 간이 나오는데 쇠골이 진짜 맛있었어요. 이게 서비스가 항상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있을 때만 있고 약간 혼술하면서 집에서 혼자 시켜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육볶음. 근데 뚝불이라고 써있었는데 추어탕집에서 시킨 거거든요. 그냥 무난무난하고 추어탕은 나오긴 했는데 안 찍었고, 요거는 이제 은행골 초밥에서 특선 초밥이랑 특상 초밥 두 가지를 선택을 했고요. 이거는 또 이 다음 날인 것 같은데 모둠 초밥이랑 온우동하고 단품 초밥 이렇게 시켰습니다. 덮밥도 시켰어요. 보니까 규동. 이게 1차 2차가 나눠서 나와요. 초밥이 한 번에 주문했다고 싹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먹으면은 또 이제 2차로 그래서 밥이 따뜻하고 이거를 유지를 시켜주는 건데, 판초밥에서 이렇게 밥이 따뜻하게 나오기는 쉽지 않은데 이게 세세하게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다. 그리고 최근에 먹었던 초밥 중에는 그래도 와 가성비로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참치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나오는 구성 자체가 괜찮았는데 제가 가장 조금 놀란 거는 여기 새우초밥이, 이게 초새우초밥을 제가 굉장히 원래는 안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보통 시판 제품을 쓰거나 그러면 다 수분이 말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먹는 건 연어초밥인데 연어초밥은 그냥 그래 맛있는 연어초밥이다 해서 별로 감흥은 없었어요. 제가 여기서 약간 놀랐던 건 초새우초밥. 아, 초새우도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직접 여기서 만드시니까 그 수분, 새우의 촉촉함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세팅한 걸 보시면은 연어, 그 다음에 이제 초새우인데 그 새우 위에도 이제 좀 소스가 올라져 있어요. 이 치즈 소스. 근데 연어도 위에 소스가 올려져 있는데 새우까지 이렇게 올려져 있으니까 좀 세 개 연달아서 약간 느끼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배치를 바꾸면은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가격 대비에 진짜 이날 좀 만족도가 높았어요. 근데 약간 아쉬웠던 점은 밥 양이 조금 적었다. 밥 양을 조금 늘리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았어요. 약간 포만감도 딱 채울 수 있고. 이거 타코 와사비 두 개는 제가 따로 시킨 거고요. 우동은 그 작은 우동, 그 다음에 이제 규동 시킨 거. 근데 대체로 두 번째도 약간 배가 차 있으니까 조금 맛이 떨어져야 되는데 배가 차 있는 상태에서도 좀 괜찮게 느껴졌어요. 우동은 이게 천 원짜리 우동인데 이게 피처링이 새우 머리라고 돼 있어가지고 새우 머리 튀김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했어요. 새우 머리가 뭐가 나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육수를 보시면 살짝 빨간 그런 게 있는데 새우 머리 이제 같이 그걸로 육수를 내셨더라고요. 천 원치고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규동에 약간 조금 와사비가 따로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판도 첫 번째 판에만 와사비가 있고 두 번째 판에 와사비가 없는데 와사비를 조금씩, 그러니까 절반절반씩 나눠가지고 판마다 주시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제 규동에도 마지막에는 와사비를 좀 추가해서 먹었어요. 제가 규동에다가 와사비 없이, 그러니까 쪽파나 이런 입을 개워내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규동만 딱 먹을 때는 상관이 없겠는데 저는 초밥도 먹고 규동도 먹는 상태라서 약간 쪽파나 이런 게 위에 좀 올라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날 식사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일단 초밥도 퀄리티가 가격 대비에 진짜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단점은, 그러니까 음식이 빨리빨리 나오지 않는다. 빨리빨리 나오지 않는다. 근데 제가 최근에 또 다른 초밥집을 갔어요. 부천에. 그러니까
검색을 하다가 집 근처에 초밥이 없어가지고 좀 괜찮다는 데 해서 택시 타고 한 부천으로 갔는데 거기는 진짜 나오는 속도가 느렸어요. 회전 초밥집이긴 한데 이제 주문을 하면은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는 이제 다 조금 말라있는 애들. 그래서 처음 들어갔을 때 거기 위에 거 한 점 먹고 아 이거는 시켜 먹어야겠다 해서 시켰는데 이제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시켜 먹으니까 약간 그게 한 그날 한 열몇 접시 먹고 나왔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초밥집을 가면은 보통 30접시는 먹는데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 좀 좋은 초밥 그러니까 이 가성비 좋았던 초밥을 먹으니까 그 가장 최근에 먹었던 좀 아쉬운 초밥집이 떠올라서 얘기가 딴 길로 샜는데 이날은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식사였다. 같이 갈래? 난 어디든 좋아.